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내려지게 됩니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요.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뉴스플러스에서 박철한 변호사가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권 시장의 혐의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1억 9,900만 원의 포럼 회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 중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포럼 고문으로 민생 탐방을 하고 정책 제안 등 통상적 정치활동이었다는 권 시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처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 자료 확보를 위해 사용한 이미 제출 형식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영장 없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이미 제출 절차가 당시 강압적이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제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확보한 증거 대부분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 김모 씨가 컴퓨터 45대를 산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회계 보고를 했다며 정치자금법 49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49조가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선거 외 비용으로 선관위 신고했다면 49조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49조를 적용한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선거 비용이냐, 선거 외 비용이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회계 책임자 김 씨는 컴퓨터를 가짜로 거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주했던 총무국장 임 씨가 자수하면서 회계 책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임 씨 진술을 인정할 경우 회계 책임자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타격이 적지 않겠지만 반대로 본인과 회계 책임자가 당선 무효형 이하로 선고되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판결이 나도 양쪽 모두 상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JB 뉴스 플러스 박철환입니다.